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르미안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은총 씨가 우리를 도쿄돔으로 데려가 주실 겁니다. 팬더제페는 새로운 옵션을 채택하여 자국의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을 개발합니다. 유니크한 디자인과 자신만의 사운드 옵션을 원하는 아티스트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여 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스타토캐스터나 텔레캐스터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 아티스트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옵션을 원하는 연주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제팬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 두 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제팬 미치야 하루아타 스트라토캐스터, 팬더제팬 사일런트 사일렌 텔레캐스터.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일단은 은총 씨가 가지고 계신 모델이 아, 살벌합니다. 요시다 스미레. 네. 요시다 스미레 사일런트 사일렌의 보컬 겸 기타 요시다상 네 요시다상의 이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넥과 지판을 포함한 기타 전체가 화이트 컬러고요. 바디에 옅은 보라색으로 애플 문양과 라인이 그려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넥 픽업과 쇼버커 브릿지 픽업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야 하루아타 네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밴드 튜브의 기타리스트이며 솔로 기타리스트로 활약 중인 연주자입니다. 퀼티드 메이플 탑과 캐리비안 블루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리버스 라지 헤드스톡 더블 락킹 트레몰로 시스템 브릿지, 디마지오 DP193 험버킹 넥 픽업과 커스텀 샵 텍사스 스페셜 미들 픽업, 디마지오 프레드 DP153 브릿지 픽업, 미치야 하루아타 소프트 V넥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 이 서양권, 네. 서양권 시그니처 모델들을 보면 크게 스트라토캐스터 원형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맞아요. 텔레캐스터라든지. 하지만 이제 재팬 아티스트들. 확실히 개성들이 있죠. 네. 요시다상과 미치야상 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어떻게든 이 팬더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네. 막 대가리 뒤집고 막 맞아요. 플로이드 로즈 받고 이 지금 보세요. 기타 이 하얀 거 보세요. 지판도 하얗게 만들고 네. 막 이렇게 특별한 요소들을 네. 섞어서 이 개성 강한 맞아요.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있어서 이 팬더 재팬의 아티스트 시그네처들 같은 경우는 출시되면 인기가 꽤 높은 편입니다. 네. 왜냐면은 기존에 보았던 텔레캐스터나 스트라토캐스터랑은 좀 차별화된 디자인들과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아까 은총 씨께서 MR을 골라주셨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기타와 정말 안성맞춤인 MR을 골라주셨고요.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를 도쿄돔으로 네. 인도를 해주실 겁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화장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약간 올드 세대일까요? 요즘은 아니, 비주얼 게 잘 없죠? 그렇죠. 네. 친구 중에 네. 작곡도 하고 밴드를 하고 있고 네? 프로듀싱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태국에 네.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녹음을 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오전에 녹음을 딱 때리고 그 스튜디오 지하실에 가면은 엄청 큰 수영장이 또 있어요.
수영도 하고 수영도 숙박, 때리고 숙박도 다 되고. 근데 이제 이 굳이 따지자면 이 A급 스튜디오 시스템을 다 갖췄어요. 장비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환경도 너무 좋고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소인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고 그 가장 독특했던 시스템이 뭐였냐면 노래방 책자처럼 세션들 드러머들이 힙합 뭐 재즈 뭐 이렇게 있어요. 번호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딱 고르잖아요. 그럼 딱 들어와. 그러고 나서 한 프로 동안 재즈면 재즈를 싹 연주하고 간대요. 네네. 근데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자판기 같은 기타리스트다. 저희를 도깨돔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번에 미치야 하루아타 시그네처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엘 신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기타이긴 하지만 이런 장르에는 이 미치야 하루아타 시그네처가 굉장히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물론 사실 저희가 사전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네네네.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그냥 제이랑 그 저희 시대 때 네, 약간 네, 그 향수를 물론 뭐 라르칸 씨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베이스 라인도 엄청 현란하고 루나 씨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기 또 누가 있을까 뭐 아 글레이는 아니고 글레이는 밝으니까 아니면 요거보다는 헤비한데 샴쉐이드 같은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튼 그 시대를 풍미했던 이 우리 코로 노래를 부르시던 형님들의 세대들 근데 확실히 제 생각엔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이펙터 밟힌 거를 모르고 켰는데 순간 약간 그 이제 그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네요. 그 드라이버 이제 이펙터 너무 많이 걸었을 때 하울링? 예, 하울링이 빡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 있는 줄 몰로 했는데 초반에 잠깐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제 요 기타보다는 확실히 요렇게 생긴 애들이 이 제이락에서 오는 그 근데 물론 요즘 일본 젊은 이제 음악하는 이제 뮤지션들 보면 되게 막 그 한국이랑 근데 그거는 또 약간 비슷한 결을 가는데 근데 물론 제이락이 훨씬 더 락 같은 경우 훨씬 더 앞서가는데 그 복고풍의 음악들을 되게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사운드 이제 다 이제 가죽 자켓 입고 이제 얼굴에 만드는 얼굴에 같은 얼굴에 이제 비주얼게 이제 일단 스모키 거의 뭐 이렇게 하고 머리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다 하셔가지고 형님들이 일단 손톱에는 다 매니큐어 다 칠하시고.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뭐 루나 씨 이제 스규정님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런 간지스 그 아무래도 이제 형님과 저 같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일본 락 음악을 듣고 많이 들었죠. 뭐 심장이 폭발하면서 자랐던 시대다 보니까 또 형님도 중간에 막 뭔가 그런 일본에서 나올 때 아니 그 라인을 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되게 미안한데 잘 얘기해 주셨는데 쪼가 있어 쪼가 있는데 그걸 너무 잘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일본 쪽
일본 쪽이 되게 그 스타일이 확실히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좀 재미를 위해서 이런 MR을 선택을 하긴 했었지만 이 그만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기타이면은 분명하고 무엇보다 은총 씨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연주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특히나 이 미치 하루아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기타를 스캔을 해가지고 아 줬어요? 네. 줘서? 그래서 이 넥쉐입을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분도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저번 시간 편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스트레트 다 개조해서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스트레트 어디 있었겠어요? 그 일본 여러분들 그 이제 저기 오차노미즈 가시면 악기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요 라인 대 악기들 중고 악기 보시잖아요. 난리 나. 다 개조돼 있죠. 다 개조돼 있습니다. 스펜더 스트라토캐스터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처음 본 깁슨 레스폴에 안 달리고 뭐 픽업이 제자가 아닌 건 다행이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그 펜더 스트라토 이거 누가 봐도 그냥 펜더 스탠다드인데 거기에 막 스위치로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개조 다 해가지고 달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자본을 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밴드 음악을 많이 하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된 기타를 사서 자신의 성향에 맞게 맞아요. 개조하는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기타들이 많은데 이 모델도 아마 그렇게 시작된 모델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굉장히 개성 강한 팬더의 그릇에 담기에는 넘쳐나는 두 대의 스텔레캐스터와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봤는데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소에 이런 유니크한 느낌의 텔레캐스터와 스트라토캐스터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이 두 아티스트의 팬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사운드를 경험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